자, 두 번째 문제. 첨성대 돌은 무슨 돌이죠? 정답! 네. 화강암. 왜 화강암? 예. 왜 정답! 예. 현무암. 아이, 도박사기다, 진짜. 그래놓고 좀 미소 짓는 거 봐. 현무암. 이러고 있어, 진짜. 아, 아는 게 현무암밖에 없어서요. 현무암은 구멍이 소송 뚫려 있어. 이게 현무암 아니야. 아, 저 맞췄잖아요, 화강암. 네. 저게 무슨 나 아까 들어오면서 있지? 봤는데 까먹었어. 아! 화강암. 아, 왜냐면 밖에서 봤잖아. 봤어요? 내가 화강암이라고 했잖아요. 화강암이라고 나한테 다섯 번인가 얘기했는데 들은 채도 안 했어요. 잠깐만, 아, 너무한 거 아니었어? 아니,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밖에서 어디 있어요? 저도 주세요, 보리빵. 보리빵. 네, 보리빵 좀 줘요. 배고파 죽겠어요. 뭐야? 응? 모르겠어. 많이 있네. 많이 잠시만. 하나씩 먹읍시다, 하나씩. 진짜 먹... 가자, 먹읍시다. 경주하면 살보리빵 아닙니까? 예. 이게 뭔 소리야, 도대체. 마시면 시원하다고. 오,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자, 어쨌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? 저 돌과 돌 사이에. 네? 아니, 여보세요. 여보세요래요. 네,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지? 보람이 있네. 여기 1300년이 넘었는데 네.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자,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. 맛있네. 어, 문제! 자, 지금 첨성대의 저 창문에 창문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네. 저 창문의 방향은 정답! 어? 네. 남! 정답! 네. 서! 정답! 동! 정답 북쪽이에요. 아니, 형 정답이 없어요, 지금? 동사람은 다 나오지 않았잖아요. 동사람은 다 나오지 않았잖아요. 동남쪽! 동남쪽! 도끼 따라 이겠니? 내려온 성원아 창문쪽으로 쭉 가면 도쿄가 나오는 거예요? 난 남쪽. 저도 딱 동쪽이네. 저 동쪽이야.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.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.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. 남쪽이요. 남. 뭐라고? 남쪽이요. 남. 뭐라고? 남쪽이요. 잠깐만. 잠깐만. 지금 뭐 방금? 잠깐만. 지금 뭐 방금 입으로 뭐 아니, 뭐야? 아니 뭐 방금 이거 하자. 야 이새끼구나. 아니, 냠냠냠냠한 거예요, 냠냠. 냠냠냠한 거야. 살벌이빵 끼워. 그냥 네. 두 개예요, 둘이. 네. 가족끼리 해먹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. 내가 남쪽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? 언제 그랬어요? 진짜 뭔데? 둘이 데이트하기 심심해서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? 이게 뭐야, 이거. 방청객으로 보셨어요? 네. 근데 네. 배웠네요, 근데. 저 화강암. 화강암을 만들었고, 그리고 비녀도를 끼워놓은 거고. 그렇지. 그리고 남쪽. 아, 남쪽을 이렇게 가지고. 그거 내가 다 맞췄어. 화강암 남쪽. 그러니까 저는 외웠어요. 지금 외웠어요. 이렇게 네. 모범생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어, 몰랐던 거 화강암 남쪽. 거야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언제 얘기했냐고. 좀 들리게 얘기해. 너무했던 것 같아요. 저 분명히. 제가 분명히 정답을 몇 회 정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